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첫 셋업 콜라보 출시 날인데요. 이 사진으로 247 셋업이 많이 팔리기도 했고, 이거 셋업 어디 거냐는 DM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캐주얼한 스타일을 더 즐겨 입는 편이기는 하지만 점점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슬프지 않아. 그리고 가끔 이렇게 포멀한 룩을 입는 내 자신이 싫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청 주신 셋업 만들어주는 247 시리즈 디자이너님들과 함께 탄생하게 됐습니다. 대기업 형님들과 생산력부터 합리적인 가격대, 가격 대비 좋은 품질까지 이미 유명하죠? 저희 콜라보 셋업은 오늘 6시 247 시리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 시작은 5시 30분 저희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247 시리즈와 함께한 셋업 탄생기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이번 셋업 콜라보의 시작은 편안한 듯 격식을 갖춘 세미 포멀 룩에 빠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이런 내가 싫지 않을 때. 한동안 힙하고 캐주얼한 느낌 옷을 주구장창 입다가 갑자기 이걸 입었는데 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팝업이나 프리뷰를 방문을 하면 거기에 셋업이 있으면 꼭 입어보는 편이랍니다. 근데 여러 번 입고 다니고 입어보니 느낀 것은 저도 너무 드레시하고 포멀한 느낌의 셋업보다는 좀 편안하게 입는 셋업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셋업 콜라보 목표는 포멀한 비즈니스 자리에서부터 격식 있는 자리, 하지만 데일리하게도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셋업이었습니다. 247의 기존 컴포트 셋업이 그런 느낌이기는 했어요. 편안함. 그런데 포멀과 캐주얼 중 캐주얼한 느낌이 좀 더 강했던 느낌이에요. 바지가 너무 루즈했어. 그래서 이 컴포트 셋업을 저희 스토커즈 느낌대로 좀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실루엣 변화에 좀 집중을 했어요. 요게 기존 247 컴포트 셋업입니다. 요게 라지거든요. 제 어깨 여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되 요 셋업보다는 어깨가 조금 더 루즈하게 편안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라 라펠도 살짝 요걸 올려서 키가 커 보일 수 있게끔 라펠 크기도 살짝은 키웠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캐주얼함의 포인트였던 요 아웃포켓의 사이즈가 살짝 몸판에 비해 옹졸한 것 같아서 요것도 키워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드리면서 조금 죄송스러웠는데 블레이저를 딱 입었을 때 여기 펄럭임 때문에 여기 정리 안 된 내 셔츠가 잠깐 보이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딱 이렇게 블레이저가 좀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디자이너님께 이렇게 진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옆라인을 이렇게 사선으로 잡으면서 실루엣도 잡고 불필요한 움직임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거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팬츠는 이 미뒤가 진짜 제일 문제였는데 미뒤 줄이고요. 하지만 이제 뒤에 바지 먹지 않을 정도로 줄이고요. 기존 핏이 허벅지가 엄청 여유로웠던 테이퍼드 핏이었다면 무난하게 여기저기 입을 수 있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247 시리즈 바지들이 살짝 기장이 짤뚱하단 말이죠. 셋업 하나 장만할 건데 내 다리 길이에 가장 예쁜 기장감으로 수선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도 늘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들어간 밴딩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뒤쪽으로. 좀 너무 많았나요?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철판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2차 이렇게 나왔는데 괜찮아요? 이러지 않아요. 다 말해요. 수정사항 렛츠고. 일단 어깨 넓어졌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몸 뒷판이 살짝 뜨는 그 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정해서 뜨지 않게 카라 끝 모양도 살짝 굴려주시고 좀 부드럽게 데일리하게. 그리고 뭔가 카라 라펠이 목 쪽에 꽂히는 느낌이라서 요것도 수정을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미세한 차이일 수 있는데 여기 주머니 안쪽 시접 부분이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게 좀 거슬렸어요. 뭔가 뜯어질 수도 있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좌우에 바택을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너무 까다로웠을 순 있는데요. 뭔가 안쪽 포켓 위치가 살짝 높았다? 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살짝 이것도 내려달라. 그리고 확실히 딱 입었을 때 이 소매가 뭔가 살짝 꼬여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로 수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죠. 팬츠는 많은 수정 사항 없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깊이감이 살짝 애매하다. 각도도 살짝 애매해요. 이거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벨트 고리 부분이 뭔가 내 눈에는 이거보다 더 깔끔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것도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디가 길었던 거 수정을 볼 때 앞쪽에서 미디 길이를 좀 줄이고 뒤쪽은 늘려서 앞쪽에서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지만 뒤쪽에 엉덩이가 끼지 않도록.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뒷밴딩. Stalkers. 이 모든 수정사항이 반영돼서 탄생한 247 시리즈 스토커즈 콜라보 셋업은 스테디 컴포트 셋업입니다. 폴리 레이온 폴리 우레탄 운방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철랑이면서 구김이 적고 텐션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우리에게 딱인 원단감이에요. 또 어느 정도 탄탄한 느낌도 있어서 형태가 자유분방하지 않아 적당히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 한 여름을 제외하신다면 모두 착용하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이고요. 팬츠는 투턱 잡아주면서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으로 살짝 볼륨감 주면서
휙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 허리 뒤쪽 반 밴딩 처리로 편함까지 생기고 반품하로도가 좋을 슬랙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247 팬츠보다 살짝 기장감을 늘려서 여러분들께서 딱 맞는 기장으로 수선하실 수 있도록 원했습니다. 하나 있는 셋업 예쁘게 수선해서 입어주세요. 살짝 곱창지게 입어도 예뻐요. 다리 길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247 시리즈와 함께 한다는 요 다양한 사이즈감이 한몫을 했는데요. 워낙 좀 여유롭게 사이즈가 나오는 편이라 바지는 평소 내가 입을 만한 사이즈에 산 사이즈 다운하셔도 된다. 실측 확인해 주실 때 밴딩이 들어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셋업 자켓은 적당한 크기의 노치 드라펠의 투버튼 블레이저로 기본적으로 범용성 좋게 활용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고 두 개의 아웃포켓으로 살짝의 캐주얼한 무드를 더해준 스타일. 아우터에 중요한 이너포켓이 양쪽으로 있어서 수납 공간 넉넉하고 등판 아래쪽 벤트로 활동성까지 챙겨줬죠. 제가 원했던 포인트들 다 수정됐고요. 진짜 신기하게도 이 펄럭임이 줄었어요. 이게 되더라고. 옆라인이 사선으로 들어가줘서 뭔가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기도 하지만 진짜 불필요한 움직임이 적어졌습니다. 또 제가 블레이저 이렇게 소매 이렇게 걷어서 입는 거 되게 좋아해서 소매는 리얼 단추로 걷어 올려주는 느낌 아시죠? 또 원단감 자체가 뭐 광이 난다거나 텍스처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서 데님과 매칭해주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의는 정 사이즈로 가주시면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고 좀 더 캐주얼한 무드로 입고 싶다 원 사이즈 업해서 뭐 데디 자켓 느낌 내도 되고요. 총 컬러는 범용성 좋은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셋업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블랙을 1순위로 추천드리고 다크 그레이도 묵직한 톤으로 원단을 골랐기 때문에 첫 영입으로도 괜찮은 컬러랍니다. 다크 네이비는 방정 맞지 않은 묵직한 네이비가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고급스러운 네이비. 단품 구매도 좋지만 진짜 셋업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 한 번쯤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 받으셔서 셋업으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할게요. 사이즈감을 좀 더 확실히 보시기 위해 저희 스토커즈 채널 다양한 스펙의 착용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셋업을 구매하시고 옷장 처박템이 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코디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참고하셔서 꼭 경조사가 아니더라도 셋업으로 연출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가올 초가을 아침에 코디 걱정 없는 셋업은 티셔츠 한 장만 입어주면 되는데요. 흰색 티셔츠는 다 잘 어울릴 테니 저는 컬러감 있는 티셔츠 활용하는 코디 보여드려요. 안경, 가방 등에 액세서리를 얹어서 좀 더 풍부한 셋업 스타일링 추천할게요. 셋업 블레이저만 벗어주면 슬랙스는 단품으로 활용 가능.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으로 더비에서 스니커즈까지 다양한 무드로 활용하되 깔끔함은 유지해줄 겁니다. 반팔 니트도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 라운드넥, 카라넥, 가디건 스타일 등 셋업이라고 규정된 게 아니니 나시 가디건 레이어링도 해보시고 좀 더 도전적인 셋업 룩 연출도 추천할게요. 마찬가지로 셋업 블레이저 벗어주면 슬랙스 단품 활용 보여지고요. 요즘 대세는 코튼 팬츠라지만 슬랙스만의 우아한 느낌은 주지 못해서 슬랙스도 여전한 옷장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디가 있다면 셋업에 롱슬리브 연출하는 거예요. 특히 뭐 스트라이프로 셋업의 진지함을 좀 더 라이트하게 풀어주는 연출. 셋업 룩을 꼭 단정해야 된다? 소매도 걷어주시고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블레이저 벗어주면 슬랙스 단품 활용 끝. 개인적으로 다양한 룩을 받쳐줄 수 있는 적당히 와이드한 슬랙스라서 코디가 자유롭더라고요. 물론 정석 셋업 룩인 셔츠 코디도 빠질 수 없죠. 솔리드한 컬러 셔츠를 사용하되 너무 뻔한 화이트보다 회색 계열 셔츠나 하늘색을 얹어서 컬러 센스 보여주는 건 어떠실까요? 타이까지 해주면 설레잖아. 타이를 활용한 룩은 블레이저를 벗어줘도 뭔가 일 잘할 것 같은 남자 느낌? 도시적인 느낌 폴폴이랄까요? 캐주얼 입다가 어느 날 짠 이렇게 입어주면 설렐 것 같네요. 솔리드 셔츠 외에 스트라이프 셔츠, 체크 셔츠도 셋업 룩에 활용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셋업은 단정해야 된다 이 고정관념은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룩에 스니커즈 얹어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블레이저를 벗어주면 슬랙스 단품 활용도 짠! 아무래도 이번에 구매하시면 초가을에 블레이저 없이 코디를 먼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면 얇은 니트들을 이너로 활용한 셋업 룩도 데이트 룩으로 예쁠 것 같은데 V넥, 크루넥 등 다양한 이너 니트 활용 추천할게요. 마찬가지로 블레이저 벗어주면 그냥 슬랙스 코디예요. 셋업 룩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코디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이저 단품 활용은 색이 다른 슬랙스를 활용하는 거 말고 데님에 얹으신다면 개인적으로 오버핏으로 구매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트렌드가 빈티지, 레트로이기도 하고 요즘 스타일을 보면 데님의 루즈한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를 걸치는 느낌이 스타일리시할 때가 있더라고요. 모든 분들 입맛에 맞는 트렌드는 아닐 수 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첫 셋업 콜라보는 247 시리즈와 함께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와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경조사도 많아지고 면접도 생기실 거고 진지한 미팅 자리도 많아지실 거예요. 젊은 친구들 안 올 것 같지? 온다 곧? 너무 이모 같았어. 그래서 저희 스토커즈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셋업 어디서 사야 될지 고민 덜어드릴게요.
오늘 저녁 6시 판매가 시작될 텐데요. 저녁 5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저와 소통하면서 사이즈 고민, 컬러 고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캐주얼한 킴이 아닌 거 보러 와줘요. 자, 그럼 저는 5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약간 셋업 입으면 이런 내가 싫지 않아. 뭔가 일 잘할 것 같아. 안 방정 맞을 것 같아.